Listen, man. 대부분의 인간들은 부실 골프에서 롤생을 마감한다. 하지만 이들 중 갓난아기 응애 시절에도 자신의 전멸 위치만은 반드시 기억하는 롤 DNA를 타고난 자들이 챌린저에 오르며 괴물들 사이에서도 적으로 만나면 다짐하는 상대로 악명이 자자해질 때쯤 그제야 LCK의 문을 두드려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빡센 리그의 결승전에 오른 두 팀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이것들을 사람이라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 드는 부분이다. 그럼 이 두 팀 중 담원을 알아보자. 전세계 다양한 국가와 인종 상관없이 공평하게 두드려 패가며 2020 롤드컵을 우승한 현재 실질적인 롤 1장으로 그들이 경기장에 등장할 때면 3천 초목도 숨을 멈추고 상대편 선수들은 공포에 질려 캐스터 내지 마냥 4분의 4박자로 이빨을 부딪혔다. 아니나 다를까 올해도 파멸적인 행보를 보여주는데 그 주역엔 5명의 괴물들이 있다. 탑라인 칸. 올해도 95년생 27살로 반오십이 넘는 나이는 프로게이머계에선 거진 장로드래곤 취급을 받지만 응애! 현역들 두드려 패는 것을 보면 역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을 몸소 깨닫게 만들어준다. 또한 화려한 비주얼의 소유자로 얼굴만 믿고 게임 대충한다는 설이 있지만 상대 선수를 요리 초보가 만든 빈대떡 마냥 처참하게 박살내는 것을 보면 그의 재능은 실로 경이로운 수준임을 짐작할 수 있다. 장글 캐리언. 그의 창 적중률은 군필이 아님에도 군필임을 의심케 할 정도의 오지는 정확도를 보인다. 우리가 던질 땐 한없이 약하던 이쑤시개가 그의 손에 들어오는 순간 탱크들 뱃살 꿰뚫는 죽창으로 변모하는 모습은 협곡 유저들의 가슴을 울리기에 충분하였다. 그레이브즈는 어떠한가? 그의 안정적인 성장을 초반에 억제하지 못한다면 후엔 병타 한방 맞고 정신 차려보니 우물상점 아저씨가 반겨주는 신선한 경험을 맛볼 수 있을 것이다. 안녕하세요. 미드라인 샤오메이커. 리얼 말도 안 되는 챔프폭의 소유자로 그냥 미드챔처럼 생겼으면 전부 찍먹해 보는데 특히 신드라를 기용할 때 캐리력이 폭발하며 그가 집어던지는 포도알은 빗나가는 법이었다. 이미 포도알을 너무 많이 쳐맞아 살려달라고 비는 적인 면상에 거리낌 없이 포도알을 투포한 마냥 박아버리는 잔혹함은 그가 담원의 거봉 포도알 살인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가히 최고의 미드라이너라 칭할 만하지만 대한민국 섹시 디바 선미의 관심을 독차지한다는 점에서 협공 유저들은 그를 사상 최악의 미드라이너라 부른다. 원딜 고스트. 원딜의 덕목 중 하나인 킬 주워먹기를 무자비하게 실행해버리는 선수이다. 자다가도 킬 냄새를 맡으면 빛과 유사한 속도로 마우스에 손이 가는 진또배기 원딜로 서폿이 밥상을 차려주기도 전에 햇반 먼저 돌려버리는 오지는 식탐의 원딜이다. 만약 그를 잡으려 한다면 시시기를 퍼붓고 탱탱한 탱커를 앞에 세우는 것이 좋다. 물론 그렇다 해도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지만. 오타쿠 베리오. LCK의 대표 덕후다. 잠시 영상 하나 먼저 시청하지. 브리코네 카로 갤러리 글랜 파이팅. 놀랍게도 작년 서머 스플릿 우승 소감 인터뷰라. 이 정도면 거진 모바일 게임에 현질하기 위해 대회 우승을 하는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의 찐덕후로서 그의 환상적인 서포팅과 날카로운 킬각들은 대회 상금으로 현질할 생각에 기쁜 나머지 뿜어져 나온 아드레날린에 의한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베리가 만라인전을 펼칠 선수에게 꿀팁 하나 알려주자면 경기 시작 전 같은 모바일 게임의 팬이란 것을 어필해준다면 그래도 조금 온화한 라인전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LCK 우승은 누가 할까란 주제로 펼친 친구와의 스피치 배틀이 전재산 대기까지 번져 그대의 지갑이 털려버릴 위기라면 나는 자신있게 담원을 추천하지. 리그 오브 레게노 챔피언십 그리아 봄 결승전. 나레이션을 맡은 박플레이였다. 각자 좋아하는 조류 한 마리씩 시켜놓고 재밌게 시청하도록. 그럼 이만.